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환적 화물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1억 4,3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원자재의 수입 화물과 기계 차량 부품 등의 교역량이 늘어난 것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 가운데 자동차 화물 처리량은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우수한 항만 시설과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물류 중심 항만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9천만 톤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현재 우리 국내에 수출입 항만으로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1위 항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7만 7천 TEU를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습니다.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환적 화물이 39%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광양항 대신 중국 항만이나 인천항 등에서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화주들과 매칭 마케팅을 지금 열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금 적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인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항의 전체적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컨테이너 화물 확보가 지역 항만 활성화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